아이들과 포르테와 피아노의 개념을 악기 표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 한 만 5세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소리는 포르테야,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건 피아노야 라는 개념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. 만 5세가 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이런 소리의 뭐 크기라든지 색이라든지 또는 뭐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체적인 경험, 청각적인 경험을 많이 많이 시켜주고 한 뭐 6살, 7살 정도 됐을 때 그건 포르테야, 이거는 피아노야, 이건 레가토야, 이건 스타카토야, 이런 개념들을 알려주면 좋거든요. 자, 오늘 포르테와 피아노를 저와 함께 연주해 줄 친구는 롤리팝 드럼이에요. 우리 막대사탕 롤리팝이라고 하죠. 그래서 막대사탕을 닮은 드럼이라서 롤리팝 드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악기이고 어머님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는 못 가시지만 예전에 문화센터 다니실 때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아이랑 혹시 집에 롤리팝이 없으면 혹시 형이나 누나가 또는 언니가 있으면 소고, 혹시 소고가 있으면 소고도 괜찮고요. 소고 뭐 이렇게 두드리는 악기가 없으면 그냥 뭐 밀폐용기 뚜껑 닫아서, 혹은 뭐 분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드럼들을 홈메이드 드럼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악기가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아이와 함께 커다란 소리 또 작은 소리, 세게 연주하는 거, 여리게 연주하는 것을 한번 같이 탐험을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와, 여기서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구나. 또 아주 작게도 한번 소리 내볼까? 작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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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. T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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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. 또 아주 크게도 연주해볼까? 1, 2, ready, t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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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. 제가 혹시 힌트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stop을 하기 전에 언제나 and라는 말, 혹은 제가 ready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를 예상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미리 예비박을 준다든지, 아니면 곧 끝날 것에 대한 예시를 해준다든지 암시를 준다든지,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중요한 것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악기 탐색을 해보고 이제 음악과 함께 해주면 좋고요. 음악을 처음 만날 때는 이 소리가 크게 날 건지 작게 날 건지 잘 몰라요.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가 좀 리드 해주시고 또 반복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되시면 아이에게 좀 더 음악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가 먼저 리드해서 엄마가 아이를 따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음악을 듣는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참고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노래들은 킨더뮤직에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노래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음악도 어머님들, 혹시 이미 다운받으신 어머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서 킨더뮤직, 영어로 킨더뮤직, 그런데 끝에가 K예요. 킨더뮤직은 독일에서 기반한 프로그램이라서 킨더뮤직 끝에가 K, 요 스펠링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 음악 무료로 얼마든지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. 자, 킨더뮤직 앱과 함께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포르테 피아노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해요.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. 탭, 탭. 음악이 작아졌어.
이렇게 작게 연주를 정말 잘한다. 잘 들어봐, 음악. 오, 음악이 다시 커진 것 같은데. 즐거운 포르테 피아노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